네, 미국 증시에 직접 투자하는 서학개미는 물론이고요. 미국 주식을 통해서 우리 장의 투자 힌트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월부 미국 주식 가이드 첫 번째 시간인 만큼 특별한 게스트 모셨습니다. 글로벌 증시 콘텐츠를 다루는 미국 주식사관학교 신승우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직접 이렇게 실제로 뵈니까요. 그 실리콘밸리 개발자 출신의 스타트업 대표 이런 느낌이신데. 실제로 개발자 출신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 스타트업을 불리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네. 또 예, 자리를 깔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 이른 아침에 자리 해주셨는데 원래 아침형 인간이세요? 아니, 개발자 중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 그럼 저희 프로그램을 위해서 또 특별히 나와주신 거네. 감사합니다. 아, 주식사관학교, 그 이름에 걸맞게 오늘 스파르타식으로 제대로 알아볼 종목. 네. 네,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이제 넷플릭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넷플릭스가 사실 일반적으로는 그냥 뭐 VOD 시장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업의 본질은 제가 볼 때는 최근에는 두 가지가 된 것 같아요. 원래는 하나인데 원래는 뭐였냐면은 콘텐츠 공동구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콘텐츠든 아니면 새로 나온 콘텐츠든 이제 공동구매를 하는 애들인데 근데 그러면은 얘는 어떤 이슈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유튜브랑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둘 다 콘텐츠니까. 그럼 유튜브는 이제 유튜버들이 콘텐츠가 잘못되면 책임을 져요. 근데 넷플릭스는 자기가 콘텐츠를 사왔거나 아니면은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마르코폴로 같은 경우에 솔직히 돈은 엄청나게 때려박았는데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손실은 다 넷플릭스에서 안고 갑니다. 근데 잘 되더라도 이제 넷플릭스에서 이제 이득을 다 보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만큼이나 이제 근데 이게 또 콘텐츠업이니까 콘텐츠업은 또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이게 이게 잘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이건 무조건 업계 평가상 이거는 잘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더라도 실제로 마켓에 가보면 다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콘텐츠업의 특성상 예측이 너무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사실 일반적으로는 이게 잘 될 거라고 아무도 예측을 못 했는데 갑자기 빵 터져버렸죠. 그러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이 누구를 점지할지 모르는 것처럼 넷플릭스도 사실 어떤 콘텐츠가 뜰지 넷플릭스가 물론 좋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제 판단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게 언제나 잘 되냐 물어보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의 실적은 넷플릭스도 솔직히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본인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제 일반적인 콘텐츠 업계에서 가지는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나쁘다고만은 볼 수가 없는 것이 최근에 이제 유튜브 같은 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신사임당이라는 채널에서 이제 그냥 다른 유튜버 채널들을 거의 베끼다시피 해가지고 인공지능으로 이제 베끼다시피 해가지고 만들면은 알고리즘 특성상 비슷한 채널은 그러니까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면은 비슷하게 상위 노출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잘 나가는 콘텐츠들 따라하면은 나도 잘할 수 있다 이게 돼가지고 유튜브 콘텐츠 시장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거는 솔직히 전초전이라고 봐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을 거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는 우리가 공짜로 만들어진 좀 쉽게 볼 수 있는 스낵 콘텐츠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전처럼 이렇게 willing to pay, 그러니까 돈 낼 만한 의향이 많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다. 실제로 비디오는 지금 조금 먼 얘기지만 텍스트 쪽에서는 이미 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텍스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이제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이 페이지 같은 데에는 이제 챗GPT가 쓴 글들이 엄청 떠요. 근데 챗GPT라는 게 그냥 AI죠. 그래가지고 얘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글들을 막 쓰는데 이게 구글 검색이 엄청 걸려요. 그러면은 블로그에서 내가 글 써가지고 그냥 무료 조회수로 돈 벌던 사람들은 이제 AI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경쟁이 안 됩니다, 사실. 이게 갈수록 안 될 거고 지금도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영상도 그러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넷플릭스는 브랜드 가치도 있고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랑 확실한 브랜드 가치가 있죠.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뭘 사오면은 얘가 어쨌거나 그런 건 당연히 걸러서 사올 테니까 사람들이 또 돈을 낼 만한 여지는 분명히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넷플릭스에 롱을 잡자면은 장점은 얘네가 어쨌거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지만 이때까지 잘해왔다는 점 하나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갈수록 이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말도 안 되게 싼 콘텐츠들에 비해서 이제 프리미엄 밸류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 꼭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또 반대로 단점도 있어요. 일단 가장 큰 단점은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요. 경쟁자들이 일단 첫 번째로 디즈니가 있죠. 디즈니가 얘네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콘텐츠 프로바이더이자
이제 저작권 괴물이거든요. 이게 농담 중에서 이런 농담이 있는 게 이제 무인도에서 내가 갇혔을 때 가장 빨리 빠져나오는 방법은 무인도에다가 이제 그 미키마우스 그림 그리는 거라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미키마우스 그림을 그리면은 디즈니에서 제 소송 걸어야 되니까 잡으러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네. 무조건 미키마우스 그림 그리면 되고 또 비슷하게 다른 유튜버들 막 찍고 있는데 그 유튜버 이제 찍는 거 마음에 안 들면은 옆에서 막 디즈니를 갑자기 크게 틀죠. 그 디즈니가 갑자기 크게 틀면은 그 노래가 들어가면은 이제 디즈니에서 또 고소를 걸죠. 네. 그래가지고 유튜브 영상이 내려가죠. 그래서 그런 만큼 디즈니가 일단 저작권에도 굉장히 민감하고 근데 얘네가 민감하기만 한 편집 중 하나냐라고 말하기에는 완전 거인이에요. 미국에서 보면은 미국의 신화라고 할 만한 거는 스타워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단군 신화가 있지만 미국의 신화는 스타워즈예요 사실. 근데 스타워즈를 가지고 있는 게 디즈니죠. 그래서 디즈니가 너무 많은 IP들을 들고 있기 때문에 디즈니랑 경쟁하는 게 굉장히 사실 꺼려질 수밖에 없고요. 아마존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이게 사람 이게 업의 본질을 봤을 때 아마존은 물건 파는 회사냐 하면은 물건 파는 회사가 아니에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그냥 클라우드 팔고 그리고 의외로 광고를 되게 잘하고 OTT도 성장성이 굉장히 눈부시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쟁쟁한 경쟁자들이랑 싸워가지고 넷플릭스가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냐 물어보면은 예전에는 확실히 맞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OTT라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명사가 된, 그러니까 명사나 동사가 된 고유명사가 있으면 이건 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구글이 잘했다는 거는 구글링이라고 우리가 서치, 그러니까 인터넷 서치를 우리가 구글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넷플릭스도 넷플릭스 앤 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라면 먹고 갈래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영미권에 쫙 퍼졌다는 것 자체가 아, 넷플릭스가 굉장히 잘하고 있었던 건 맞아요. 맞는데 그럼 앞으로도 잘할 것 같냐 물어보면은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경쟁자들이 너무 빡세고 그럼 넷플릭스가 이거에 비해서 뭐 돈이 많거나 오리지널 컨텐츠를 잘하고 있냐 물어보면은 조금 애매해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해서 구글의 또 디지털의 아마존까지 많은 저희가 익히 들어본 기업들의 말씀을 또 해주시고 계신데요. 실제로 콘텐츠에 있어서 차별성이 있다. 또 오리지널 콘텐츠들 지금까지 트랙 레코드가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플러스 사이드에서는요. 나쁘지 않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경쟁 심화라는 측면에 있어서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네. 하는데 그러면 넷플릭스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뭐를 지금 보고 있을까요? 일단 넷플릭스는 그래서 광고를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 광고도 사실 좀 봐야 되는 게 광고 시장이 지금 완전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광고 시장에서 애플이 이제 그 앱 투명성 관련해서 이제 규제를 걸기 시작하면서 페이스북이 한번 떨어졌다가 좀 다시 올라오는 중이죠. 그리고 이게 광고에서 또 잘하는 업체가 아마존이랑 쿠팡이에요. 근데 얘네는 왜 잘할 수밖에 없냐 하면은 광고라는 게 예전에는 이제 언론사나 그냥 뉴스나 신문에서 이제 그냥 모두한테 뿌려주는 그러니까 노출을 많이 해가지고 하는 광고가 대부분이었는데 그게 이제 AI랑 추천 알고리즘이 들어오면서 아 이제 갈수록 내가 딱 원하는 그러니까 타겟팅 광고 쪽으로 이제 많이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 타겟팅 광고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 뭐냐 하면은 얘가 진짜 어떤 물건을 살지에 대한 데이터를 들고 있으면 가장 좋아요. 근데 구글은 그걸 들고 있잖아요. 구글은 암묵적으로 아 얘가 이런 걸 검색하는 애면은 혹은 이런 영상을 보는 애면은 이런 걸 사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건데 근데 아마존이랑 쿠팡은 훨씬 쉽거든요. 아마존이랑 쿠팡은 아 얘가 이런 걸 샀더니면 이걸 사겠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존이랑 쿠팡이 푸는 문제가 훨씬 쉬워요. 그래서 실제로 아마존과 쿠팡은 광고로 꽤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아마존의 이제 광고 그룹을 아마존 미디어 그룹이라고 그러는데 쿠팡의 광고 그룹을 또 쿠팡 미디어 그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존 AMG의 이제 수장을 데려와가지고 CMG도 앉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봤을 때 넷플릭스가 그럼 광고를 어떻게 하냐. 오늘 넷플릭스 얘기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넷플릭스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랑 같이 손을 잡고 하고 있고 일단 1차적으로 나온 광고 자리는 더 완판이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건 플러스 사이드예요.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잘할 것 같냐 물어보면은 좀 애매해요. 이게 왜 애매하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광고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존 구독자보다 돈을 덜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걸 덜 받는 만큼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광고가 갈수록 돈을 벌기가 어려운 시장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지금 뭐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것도 터지고 이게 난리가 났는데 이 투자금이란 게 그러니까 결국 스타트업에서 쓰는 투자금이라는 게 이제 갈수록 증발하고 있는데 근데 이 투자금이 보통 어디에 쓰였냐 하면은 두 가지에 쓰였어요, 솔직히. 하나는 사람 뽑는데, 그 하나는 광고하는데. 근데 문제는 광고하는데 스타트업들이 예전처럼 돈을 막 쓰지 못해요, 이제. 그러니까 광고 수요가 줄어요.
광고 수요가 뜨니까 애초에 대부분의 광고는 다 경매 베이스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키워드에 얼마까지 낼 수 있다 하는 애들한테 이제 광고를 주는 식인데, 문제는 그런 식의 광고를 주는 게 이제 수요가 빠져버리니까 갈수록 광고 단가가 내려가요. 그래서 넷플릭스도 이 영화를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걸출한 파트너를 맺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광고 시장 자체가 지금 엄청 좋진 않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갈지는 좀 정말 좀 보수적으로 지켜본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넷플릭스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 광고 요금제를 좀 공격적으로 피칭을 네네네.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맞춤형 광고 시장 자체의 전망을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 않으시니까 예전보다는 많이 빠졌죠. 그렇죠. 네. 그러면 또 상대적으로 아마존이나 쿠팡과 같은 이커머스 기업들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신 입장이죠. 네네. 그러니까 기술자 입장에서 봤을 때 광고란 것도 결국 어떤 문제를 푸느냐 보면은 그냥 쿠팡이랑 아마존이 푸는 문제가 더 쉽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광고 효율이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로 내가 소상공인이다. 그럼 쿠팡 광고도 진짜 해볼 법한 솔루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경쟁은 아니다. 그리고 또 웃긴 게 애플이 또 광고를 엄청나게 뜨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쟁쟁한 기업이랑 기업들이 다 예전 광고 안 하던 기업들도 다 광고로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광고로 잘 버틸 수 있을까 하면은 조금 불안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벤치마크를 삼아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기존의 OTT 중에서 광고를 넣어가지고 수익성을 개선시킨 경우들은 존재해요. 근데 이제 그 경우에는 좀 광고 시장이 나쁘지 않을 때, 그럴 때 이제 어느 정도 잘 했던 거고, 지금같이 이제 굉장히 빡빡한 환경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스트리밍 업계 자체도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고 네네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았던 이 광고 쪽도 그렇게 전망이 계속 밝지 않을 수 있다 한동안은 이렇게 네네네. 보고 계신데요. 그러면 수익성을 좀 제고하겠다는 넷플릭스 앞으로 과연 좀 괜찮을까요? 투자할 만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굳이 따지면은 솔직히 제가 매수할 것 같지는 않은 이유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경쟁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경쟁자들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부분이 있냐 물어보면은 조금 애매해요. 예를 들어서 디즈니 같은 경우에 진짜 미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IP들 많이 들고 있고 아까 뭐 아마존도 똑같이 말씀드렸고 그러면 광고에서 잘 아웃스탠딩 할 수 있냐 물어보면은 광고도 이미 너무 잘하는 것들이 많죠. 그러면은 내가 넷플릭스에서 본 무언가로 해서 그거를 이제 광고로 크게 이어갈 수 있냐 하면은 이게 의미가 없진 않은 게 실제로 광고에서 여러 꼭지들이 지금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 한 꼭지가 인플루언서 마케팅이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결국 뭐냐면은 이 인플루언서가 추천하는 거 혹은 어떤 드라마에 나온 착장 이런 것들을 팔면은 또 유의미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잘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좀 저도 약간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뭐 이번에 더글로리가 나왔는데 더글로리에서 송혜교가 입은 옷 하면은 그거는 드라마가 뜬 다음에 뜨는 거거든요. 근데 드라마 뜨기 전에 그 광고를 띄우는 게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요즘에 OTT 약간 간접 광고가 너무 과도하게 나오니까 말이 많았잖아요. 그치. 그런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으면은 그런 플랫폼 자체도 깎아먹을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건 진짜 좀 보기는 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 보기는 봐야 되는 주식을 굳이 사기보다는 좀 관망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가격이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예전에 비해서. 근데 떨어진 다음에 이제 추격 매수를 한 거에 대해서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기관들 매수세를 같이 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동안 그걸 넷플릭스를 담는 기관의 숫자가 계속 증가했다가 이제 넷플릭스가 처음으로 구독자 수가 감소한 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반토막 이하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1,300개 정도 헤지펀드가 담았다가 그랬다가 한 끝까지 내려갔더라. 거의 한 1,000개 후반대까지 이제 내려갔거든요. 그렇게 했다가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지금은 조금 회복을 한 상태이기는 한데요. 근데 사실 이제 주가에 따라서 움직이는 추세 추종 매수세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들어가기에는 저는 펀더멘탈 상으로는 아직 좀 불안해 보이는 부분이 많은 사업체이기는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관 매수세를 한번 체크하면서 투자 고민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넷플릭스를 제외한 또 비교군으로서 이 종목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것 있으면 좀 추천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디즈니가 최근에 사실 말은 많은데 그러니까 디즈니가 이제 최근에 나온 작품들이 특히 인어공주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좀 이제 인터넷상 버즈가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IP가 너무 탄탄해요. 그렇기 때문에 디즈니도 어느 정도 이제 같이 늙어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업계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골드러시가 있으면은, 골드러시에서 언제나 가장 돈을 버는 거는 결국 청바지나 곡괭이거든요. 근데 컨텐츠랑 골드러시에서 돈을 버는 곡괭이는 결국 내가 실제로 만들 능력, 컨텐츠를 만드는 능력을 가진 제조사들이 그런 곡괭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한국으로 따지면은, NC소프트가 문피아 지분을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IP를 만들 수 있는 회사 지분들. 예를 들어가지고, 한국으로 따지면은, 뭐 에이스토리 같은 제작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실제로 IP를 만들 수 있는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 또 비상장주인데, 저는 네이버 웹툰이 상장하면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강력할 거라고 보는 이유가, IP의 가장 큰 문제는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잘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근데 만들려면 수백억씩 드니까 이게 리스크는 큰데 리턴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문제인데, 웹툰은 이거를 그림만 그려가지고 한번 검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 지금 비상장주인데,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회사 자체는 미국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 상장하라면은 미국에 상장을 할 거예요. 애초에 미국에 상장하기 위해서 미국에다 만들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네이버 웹툰 상장하면 굉장히 볼만하고, 비슷하게 한국에서는 카카오나 네이버 둘다 이제 웹툰이랑 웹소설로 너무 잘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볼만하고, 저는 콘텐츠 같은 경우 콘텐츠 이제 사업으로 보면은 사실 한국 회사도 굉장히 볼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언제나 기존에 잘했던 애를 사는 것보다는 앞으로 더 잘할 것 같은 사람을 사는 게 맞는 건데, 근데 그런 회사들 중에서 콘텐츠 업계로 보면은 한국 회사들이 잘할 만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 엔터주들, 그러니까 콘텐츠를 광범위하게 봤을 때, 사실 이게 뭐 영화, 웹툰, 웹소설, 그다음에 뭐 그냥 시사 콘텐츠 이렇게 딱딱딱 다 나눠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나는 신이다 보면은, 그거의 베이스가 된 거는 다 PD 수첩이에요. 그럼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콘텐츠라는 게 한번 만들 수가 있고, 만들어진 콘텐츠가 있으면은, 그거를 재활용하는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알파가 창출이 가능하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콘텐츠를 잘 만드는, 그리고 앞으로도 더잘 만들 것 같은 회사들을 보면은 한국에 의외로 되게 많이 포진돼 있어요. 저는 한국 엔터주들 다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행동주 이슈로 이제 SM이랑 하이브가 왔다 갔다 걸린 게 있는데, 그런 이슈를 제외하고, 물론 그게 해결된 다음에 이제 앞으로 미래를 보면은 K-POP은 분명히 하나의 해답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웹툰 관련된 주식들도 굉장히 볼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웹소설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콘텐츠에서도 저는 콘텐츠 플랫폼보다는 오히려 IP 회사들이 더 알짜일 수 있다. 그래가지고 IP 회사에 좀더 방점을 맞춰가지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보면은, 한국 IP 회사도 굉장히 좋은 회사도 많고, 그다음 미국에서는 디즈니가 너무 IP 깡패죠, 속된 말로. 그래가지고 그런 회사들 들고 있는 거 괜찮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네, 정리해보면은 국내에도 추천주로 관련해서 콘텐츠 관련해서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엔터주 웹소설 그리고 미국에서 상장 검토하고 있는 네이버 웹툰까지 한번 잘 지켜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아, 넷플릭스에 대한 이야기, 그 넷플릭스 콘텐츠 보듯이 아주 초집중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번에 또 모시고요. 미국 종목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사관학교 신승우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